아, 제가 팔자 필러를 이제까지 한 5~6번 이렇게 네네. 많이 맞았는데 네. 안 움직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저도 감사합니다. 실력입니다. 미용시술 11년 차 강남역에서 일하는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팔자 필러의 이동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자 주름을 펴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팔자 주름 안쪽에 뭔가 넣어줄 수도 있고, 처진 피부를 당겨줄 수도 있어요. 이 처짐이 많은 분들은 틀림없이 당겨주는 것도 확실히 필요하긴 하거든요. 뭐 당겨줄 때에는 실리프팅이나 수슬리프팅이 필요해요. 다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방을 넣던지 실리콘을 넣던지 껄트라를 넣던지 필러를 넣던지 뭔가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 많은 것 중에 뭘 넣어주면 제일 좋으냐? 저는 필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일 좋은지는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 팔자 자리에 뭔가 물질을 넣었을 때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그 단단한 실리콘을 넣었을 때도 뭔가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바깥쪽으로 살짝 이동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리콘을 넣으면 무조건 다 이동한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가 운전을 하면 사고 날 위험이 있죠. 운전을 하면 항상 사고가 난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는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 팔자 필러에서 방어 운전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팔자 필러의 이동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방어 운전은 팔자 쪽에 필러를 주름의 끝까지 꽉꽉 채워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필러가 이동한다는 게 필러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막 이렇게 어디 멀리까지 이동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넣어놨던 게 주변으로 좀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팔자 주름의 바깥쪽을 비워두면 이 안쪽에 필러 넣어놓은 게 이동을 해도 멀리까지 퍼지기가 어려워요. 팔자 위에 이 통통한 부분을 저는 이름이 따로 없어서 제 마음대로 한스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굉장히 질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이 한스힐이 나오는 걸 정말 싫어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 위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방어 운전은 스몰 포켓, 작은 포켓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팔자 주름 필러를 하실 때 입 가장자리 옆에 있는 팔자 주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뿅 뚫어서 이렇게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병원들에서 이런 구멍을 적게 내면 이 구멍을 뚫었던 자리에 색소 침착이 적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색소 침착을 잘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구멍은 여러 개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구멍을 여러 개 내서 소량씩 소량씩 주사를 하는 거죠. 팔자 필러를 이렇게 해서 붕 하고 이렇게 많이 넣어놓는 것보다 자, 이런 작은 면봉 같은 볼륨으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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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는 거죠. 저는 작은 포켓을 여러 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양도 좋고 이동도 덜 하거든요. 포켓을 작게 만들면 우리 조직이 지지가 되어가지고 모양 유지가 잘 돼요. 자, 우리 몸이 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 세포막이 있어서 우리 몸의 형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몸이 커다란 하나의 세포 딱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형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 흘러내리겠죠. 필러를 작은 세포처럼 여러 개로 만들면 이동도 적고 잘 밀리지 않아요. 다만 여러 개의 구멍을 내도 색소침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테크닉을 세포와 같다고 해서 셀 테크닉이라고 이름을 또 한번 붙여볼게요. 자, 세 번째 방어 운전은 소량을 넣는 겁니다. 아무래도 필러를 많이 넣게 되면 이 눌리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주변으로 밀릴 가능성도 높아져요. 처음에 되게 소량만 넣게 되면 이 눌리는 힘이 약하니까 옆으로 퍼질 확률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양이 너무 작으면 팔자 주름이 잘 안 펴질 거 아니냐? 어우,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량을 가지고도 예쁜 모양을 낼 수 있어야 그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작은 포켓으로 이제 넣고 나서 3-4주 지나면 필러가 자리를 잡으면서 잘 이동하지 않거든요. 그때 이후로 한 번 더 해주면 이동도 좋고 모양도 좋고 유지도 엄청 잘 됩니다. 이동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죠. 수술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이제 상상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시술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시술이 모양상 장단점이 있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그 단점이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막 팔자 주름 빡빡 펴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수술들은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술을 소량씩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내 얼굴을 보고 확인해 가면서 아, 그 단점이 조금 생겼을 때 나한테는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 있는 것도 필러 시술의 장점이고요. 자, 네 번째 방어 운전입니다. 좀 단단한 필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무른 필러가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볼이라든지 앞광대라든지 눈밑이라든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위도 많이 있지만 팔자 필러는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조금 단단한 필러가 좋아요. 자, 무른 필러들은 그 모양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괜찮게 됐구만 마음에 들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 하면서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꺼진 만큼 주변으로 좀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단한 필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또 단단한 필러는 의사가 좀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단단한 필러를 잘 핸들링 할 수 있어야 실력입니다. 자, 근데 그 재밌는 게 회사마다 단단한 라인의 필러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가장 단단한 필러도 어떤 회사 거는 좀 물러요.
그래서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작용이 오지 않는 선에서 좀 단단한 필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필러가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여기 이 한스 힐이 부어 보이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팔자주름이 심한 분들은 대개 피부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 있어요. 자, 필러를 한다는 거는 이 안쪽에 필러를 넣어서 이 주름을 이렇게 펴주는 것인데 남는 피부가 뿅 하고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접혀있던 피부가 안쪽이 이렇게 펴지면서 이 남는 피부가 약간 도톰해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실리프팅이나 또는 수술리프팅 아니면 여기에 볼륨이 많다면 저처럼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니면 슈링크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두둥탁. 팔자 필러 이동을 막기 위해서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팔자주름의 바깥쪽 비워두기, 셀 테크닉 사용하기, 소량씩 하기, 단단한 필러 사용하기.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